네, 여러분, 우크 엔카쿠멘이란 말은 제가 이상한 신세대의 신조어를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이 원래는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우리는 고대 그리스어를 가리켜서 흔히 헬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헬라어 이런 얘기 안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는 지금도 이러한 단어들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 하면 딱 이해하기가 편한데 여러분들이 자꾸 현재 한국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에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이 헬라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였다고요?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크 엔카쿠멘이란 말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를 가리키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본문 4장 1절 말미에 기록된 낙심하지 아니하고가 바로 고대 그리스어로 우크 엔카쿠멘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4장 16절에 가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4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단어가 또 똑같이 우크 엔카쿠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문학적 양식인데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두세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미상관 혹은 샌드위치. 자, 우크 엔카쿠멘이란 말을 처음에 서술을 해놓고 마지막에도 우크 엔카쿠멘이라는 말을 서술을 해서 우크 엔카쿠멘으로 본문을 열기 시작하고 우크 엔카쿠멘이라는 말로 본문을 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크 엔카쿠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로 연 본문 그리고 우크 엔카쿠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로 본문을 닫는다면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주제는 뭐겠어요? 바로 우크 엔카쿠멘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주제는 바울이 우크 엔카쿠멘,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아니하는가에 대해서 서술한 구조일 뿐만 아니라 이 수미상관 기법, 즉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우크 엔카쿠멘으로 열고 우크 엔카쿠멘으로 닫음으로써 이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겠는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크 엔카쿠멘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성도들 앞에 강조하고 이 이후의 내용도 또한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오늘 본문을 읽은 이유는 유튜브를 찍다가 오늘 본문을 이제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커다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커다란 영성을 가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서서 그 일을 뚫고 나갈 정도의 불도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린도 후서 전체를 바라보고 또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6절을 바라볼 때이 바울 또한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도 느껴지지 아니하는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버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이유는 제가 일주일에 저에게 주어진 마감이 18개 정도가 되는데 그 마감 중에 설교가 세 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설교, 금요 예배 설교,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저보고 아유, 참 설교 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한다는 얘기죠. 막 한다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저는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기 전부터 잠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오늘 또 수요 예배 설교해야 되네.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 설교해야 되네. 또 심지어 주일 날은 토요일 날 밤에 자면서, 밤새도록 자면서 그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섯 단어가 제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았는데, 어떤 단어가 떠나지 않았을까요? 우크 엔카쿠멘. 자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우크 엔카쿠멘, 우크 엔카쿠멘, 우크 엔카쿠멘. 또 제가 매일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죠. 오늘 영상은 또뭘 올려야 될까?
그렇게 18개라는 마감이 일주일 동안 꽉 짜여져 있고 이 18개의 마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만나야 되는 사람들 또 상담을 들어줘야 되는 분들 이런 중간중간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수많은 압박감 속에서 생기를 잃어가더라고요. 생기를 잃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위대한 역사상의 영적 거인이었던 바울 또한 수많은 여러 가지 압박감 속에서 본인이 생기를 잃어갔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저에게 정말 커다란 위로였어요. 우선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본문은 그 중에 세 번째로 소개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스크린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만은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이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리더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기독교의 리더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수많은 압박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 리더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과거와 현재에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때로는 기독교 사역자들이 수치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수치적으로 변화가 없을 때 오히려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사역의 결과물이 보잘것없이 나올 때, 자신의 건강이 위협당할 때, 자신의 경제적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의 무력감을 그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때마다 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무너진 이야기들을 소개를 했지만 그것이 저의 일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겪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특별히 오늘 소개된 본문에서는 정말 육체적인 핍박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 바울을 절망하게 했던 것은 이러한 육체적인 핍박이나 고난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고 자기의 삶과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날마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삶과 경험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듣는 상대방의 얼굴에 무언가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이 복음을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설명해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또한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가장 커다란 압박감을 느꼈고 소명을 포기할 지경에 놓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3장 14절에서 16절 3장 14절에서 16절 성경을 봐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4장 2절의 2절을 보시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 수건을 뚫어내기 위해서 바울은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거나 속임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한 수건이 상대방의 얼굴에 덮여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혼잡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복음이 만약에 가리어져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 가리어진 것이 아니라 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에게만 가려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4절과 같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떻다고요? 왜 수건이 가려져 있다고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을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가장 커다란 요인은 본인이 아무리 본인의 삶과 경험과 논리적인 지식을 모두 총동원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상대방에게는 세상의 신이 허락한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그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을 익히 바라볼 수 없는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18가지의 압박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에요. 아, 왜 난 이거밖에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정도밖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를 못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끝없는 자책감. 이 자책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신의 지식과 육체, 즉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담아낼 수도 감내해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낙심합니다. 즉 육체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7절, 4장 7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보세요. 보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여러분 요즘은 질그릇도 좋게 나와요, 품질이.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 질그릇은 막 만드는 그릇이었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고 지금으로 치면은 일회용 접시 같은 거였어요. 우리의 육체가 이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건강과 육체적으로 이 보배를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됐을 때 바울은 많은 부분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노력하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들, 그 상대방의 모습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건이 씌워져 있어서 세상의 신이 그 수건을 씌워지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부분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약한 육체 때문에 본인의 약한 육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많은 부분 무너져 내릴 때 이 바울은 여러 부분에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크 엔카쿠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엔카쿠멘이란 단어에 대해서요, 신학자 바우메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단어가 1차적으로 육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탈진, 자, 다시 한번요. 이 엔카쿠멘 낙심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사용된 낙심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나 혹은 심리적인 탈진이나 곤고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바울에게 있어 이 단어는 실증을 내고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낙심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외부적 압박,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무너지고 본인의 건강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을 바울은 낙심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강력하고 거대한 문제에 있어서 실증을 내거나 도망가 버리거나 포기하고 싶은 염증을 느끼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낙심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이 바우메르트의 말이 맞다고 여겨요. 바울은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본인이 부름받은 이 거룩한 소명을 실증내고 싶은 유혹들, 혹은 오늘 이 일을 하지 않고 싶어하는 유혹들 때문에 낙심했고, 이 자체를 본문에서는 엔카쿠멘,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거의 아침에 와가지고 눈에 지금 초점이 없는데, 초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오늘 밤에 개그 콘서트 음악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 청년들은 어떤 걱정을 하게 될까요? 아,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그 출근을 앞두고 어떤 걸 느껴요? 출근을 실증내거나 그 출근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들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낙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 두 가지 낙심에 대한 해독제,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문제는 두 가지예요. 문제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은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선 4장 1절 본문의 해독제를 보기 위해서, 문제의 해독제를 보기 위해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본문의 직분이 뭔지를 알기 위해 잠깐 3장 6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3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보세요. 6절 초반부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옛 언약을 모두 완성시키셨거든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은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작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도라는 직분, 저에게는 목회자라는 직분, 여러분들에게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라는 직분,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를 하고,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죽을 육신이 새롭게 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8절에 보면요. 이 직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육적이고 구원적인 직분이 사실은 육체적인 직분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직분, 영적인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 3장의 맥락에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 이 영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권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수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위는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아라라고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면 노예가 하는 일인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발을 닦아준 이야기는 먼저 되고 싶은 사람은 나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리더십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쟁취하고 우두머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십, 즉 기독교에서의 리더십은 내가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베푸는 것에 있어요. 내가 권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영의 직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분들의 종이 되게. 여러분 종이라는 어원은 여기에 있어요. 주인이 식사할 때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우리 멋진 웨이터처럼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주인께서 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이라는 어원은 거기에서 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신이신 그분께서 종이 되셔서 웨이터가 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가 잘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수발을 들어주신다는 의미고, 목회자가 교회와 여러분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먼저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웨이터가 돼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수건을 들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고,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장로님이 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회와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웨이터가 되어서 그분들을 섬긴다는 의미이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권사님이 되신다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회와 집사님들을 위해서 웨이터가 되어서 그분들이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섬긴다는 이야기이고, 집사님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고, 청년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청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젊음의 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삶을, 이 세상에 오신 법칙이 무엇이고 삶을 살아내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이 영의 직분을 맡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를 위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직분은 이런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을 받는데 이 직분을 수행할 힘이 바울에게는 없어요. 사도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여러분 제가 너무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이 님께 부교역자분이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야. 설교는 주님 앞에 내가 된 만큼 되는 거야.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원수를 용서할 수 얼마만큼의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또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스스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긍휼하심을 받은 만큼. 긍휼하심을 받은 만큼. 아무튼 바울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긍휼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빛,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우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인 이 세계에 없을 무자예요. 무인 이 세계를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낙심에 빠져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혼돈과 공허예요. 낙심의 상태예요. 도망가고 싶고 하기 싫고 이 모든 것에서 회피하고 싶은 상태. 이 상태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공허하고 혼돈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정확히 10년 전인데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노가다를 뛰어서 그 5시 반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출근 시간을 제가 회피하고 싶었는지 하루 종일 노가다를 뛰고 왔으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하면서 어떻게든 안 자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 안 자려고 그랬을까요? 자면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안 자려고 해서 이렇게 한 2시쯤 되면 사람이 고라 떨어져요, 거기서. 그렇게 돼야 제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잖아요. 잠을 푹 자야 다음날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끝까지 버티니까 왜요? 회피하고 싶어서. 그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회피하고 싶어서 끝까지 잠을 안 자니까 다음날 아침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그런데 그때 또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 보겠다고 제가 큐티를 했어요, 혼자. 그 버스 안에서. 그때 제가 읽었던 본문이 4장 6절 본문이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울었을까요? 제 인생이 어두움 같고 이 인생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빛을 비추실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뭘 비추셨다고요? 그 빛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 우리의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함으로써 질그릇 안에 보물을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낙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이 낙심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지식은 우리가 그냥 책을 읽어서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 어떤 부분을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자, 보세요. 뭘 채워주시기를 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자,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식이라는 것은 결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지식이라는 것은 먼저 성경에서 말한 지식을 머릿속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보세요, 10절.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하는 게, 제가 이 골로새서 이 부분에 멋있게 여섯 글자로 제목을 지었어요. 지식의 선순환 구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지식의 선순환 구조. 머릿속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먼저 머릿속으로 인식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실제로 살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살아내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그 결과가 실패든 성공이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니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우선 실행하세요. 청년의 때는. 20대와 30대 때는 세 번 정도 크게 무너져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생각은 깊게, 행동은 빠르게, 대신 꾸준하게.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경험했으니까 더욱더 뭘 깨닫게 돼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돼요. 그럼 이것이 계속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고 실천했더니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실질적으로 알고, 그것이 다시 지식이 되고, 지식이 다시 행동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지식적인 캐리그마의, 지식적인 복음의 원리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 자 본문 고린도서 4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바울에게 알미라는 건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적인 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라고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럼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지식에 대한 알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 과정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담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직분을 긍휼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받은 만큼만 하시면 돼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감 느끼지 마세요. 받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하고, 많이 용서한 받은 사람은 많이 하는 것이고, 적게 용서한 받은 사람은 적게 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 긍휼하심의 직분을 입은 것에 따라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앙적인 원리이고,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했지만 그가 우크 엔카쿠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성경 본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문제.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오늘 저녁에 스트리밍을 어떻게 할지,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을 어떻게 할지 또 고민해야 되고, 그걸 하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 제가 또 약속이 있어요. 아침부터 약속이 있고, 점심 때 성경 공부가 있고, 저녁에는 또 다른 약속이 있고, 밤에는 또 유튜브 영상을 올려야 될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염려해야 되고, 그거를 또 넘겼으면 화요일 날 일을 염려해야 되고, 화요일이 지나면 또 수요예배 설교를 염려해야 되고, 수요예배 설교가 지나면 또 금요예배 설교를 염려해야 되고, 우리 인생은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이 수많은 염려라는 압박을 받을 때마다 이것의 실증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이 유혹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낙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고 싶은 충동을 자꾸만 느껴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낙심.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크 엔카쿠멘. 한 바보가 샤워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뚫었는데 뜨거운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이쿠 하면서 다시 수도꼭지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죠. 그랬더니 또 어떤 물이 나와요? 찬물이 나와요. 그래서 또 어이쿠 하면서 또 반대로 돌렸어요. 그래서 또 어떤 물이 나와요?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래서 바보는 결국 샤워라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샤워실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정책학자의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국가정책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정책이 그 실효성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샤워실의 바보처럼 정권이나 자기 마음에 따라서 찬물로 돌렸다가 또 뜨거운 물로 돌렸다가 또 찬물로 돌렸다가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무런 소기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화상만 입어서 샤워실을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국가 정책을 향한 얘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꾸준하지 못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포기하고 실증내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아침마다 성경 읽는 습관을 드리고 싶어서 매일 출근길에 성경을 읽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도망가고 싶고 여러 가지 억눌림 때문에 압박감을 받는 성도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낙심과 포기를 견딜 만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신 대로 우리를 영적인 직분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이 찬양 속으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1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심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실증내고 도망가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둘러싼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이 상황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희망과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직분대로 긍휼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